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. 먼저 대한항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이 올해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.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도 이 화물 운송 사업을 통해서 호실적을 기록했던 대한항공인데요. 이 고환율 악재에도 여객 사업이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 3분기 고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이 3분기 매출부터 보시면요. 3조 6,6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% 가량이 증가했고요. 또 영업이익은 91%나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당기 순이익 역시도 이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22%가 늘어났는데요. 특히 다른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3분기에도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걸로 예상돼서 이 대한항공의 실적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대한항공은 유가와 환율, 그리고 금리 상승 등 이런 대외 환경 악재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. 이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실적을 낸 기업이 있었는데요. KTNG 보겠습니다. KTNG도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 매출은 1조 6천억 원대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%대 사상 분기 최대를 기록했는데요. 다만 영업이익은 4천억 원대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이 KTNG는 이 판관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이 3분기 순이익은 4,600억 원대로 28%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또한 이 KTNG는 자사주 매입 소식도 알려왔는데요. 이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70만 주, 약 3,50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.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이 되는데요. 이 시장의 흐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 같이 보겠습니다. 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이 자금 시장의 침체로 보험사들이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 채권 발행을 미루거나 이 영구채 이 콜옵션 만기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실제로 흥국생명에 이어서 이제 전날에는 DB생명도 이 3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 증권 콜옵션 행사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.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. 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일시적인 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성 평가 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또 미루기로 했습니다. 이 금융당국도 보험사 돕기에 나선 겁니다. 우선 보험사들의 경영 실태 평가 시에 유동성 지표 평가 등급을 1단계씩 내리기로 했고요.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. 또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의 펀더멘탈은 아주 우수한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는데요. 흥국생명과 DB생명의 연이은 콜옵션 연기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생활 가전용 반도체 칩 개발에 뛰어든다고 합니다. 이 집안에 있는 생활 가전을 전기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. 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이 가전 기술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력으로 보입니다. 그동안 TV나 스마트폰 등 이 반도체 칩을 많았지만 이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이 생활 가전 관련한 반도체 칩은 그동안은 없었는데요. 이 생활 가전용 반도체 칩이 개발되게 되면 이 가전용의 이 세대 교체도 이제 더 가팔라질 걸로 보입니다. 실제로 독일 시장조사 업체에서는 2024년 전 세계 생활가전 시장 규모를 우리 돈 766억 원, 지난해보다 20%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. 결국에는 이 자동차와 가전을 연결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.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어제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. 3년 연속으로 또 5위를 기록하면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이 브랜드 가치는 120조 원대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. 이 삼성전자에 관련한 뉴스도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